안녕하세요. 복싱 독학의 신관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촬영을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아랫잽과 아랫투를 했죠. 그리고 강잽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잽의 기능을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잽을 또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잽을 변형시킨 변칙적인 잽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아랫잽과 아랫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잽과 아랫투를 복습하면서 조금 더 부족한 설명들을 보충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콤비네이션 복습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콤비네이션 복습은 전 영상을 보면서 또 해주시고, 오늘은 아랫잽과 아랫투, 잽, 강잽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자, 복싱 자세 잡으시고, 원래는 상체랑 오른발을 항상 같이 움직이죠. 근데 자, 우리가 강잽을 할 때, 잽에다가 이제 회전력을 시키기 위해서 왼발과 상체가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체랑 왼발을 돌리면서 뒤꿈치를 한번 찍고 되돌아오는 거죠. 그거를 왼발 앞으로 나가면서 찍고 돌아오는 겁니다. 허리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손도 살짝 비틀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찌르고 돌아오는 게 강잽이죠. 그러면은 회전력까지 더해져서 내 팔인과 같이 해서 더 힘을 실어서 때릴 수가 있겠죠. 그럼 강잽. 오른발로 밀어서 앞으로 나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같이 강잽 쭉 때려주는 겁니다. 강잽 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게 때리는 거예요. 세게. 근데 우리가 강잽을 계속 사용하면은 당연히 지치겠죠. 상대방은 카바를 할 수도 있고 패닝이나 블로킹으로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잽을 계속 내면 상대방의 카바가 뚫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항상 견제 잽을 툭툭 주면서 페인팅을 이용해서도 하다가 강잽을 한 번씩 쭉 뻗어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자, 아랫잽. 아랫잽은 강잽이랑 똑같이 왼발을 넣어서 찌른 것을 옆으로 누워서 쳐준다 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덜 드렸었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아랫잽 칠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 것을 앉아서 친다 했어요. 이때 보면은 아랫잽을 칠때 수직으로 앉는 게 아니에요. 살짝 그냥 수직으로 앉아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수직으로 앉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잽안 쳐요. 저는 아랫잽은 살짝 옆으로 부어서 칩니다. 그래서 상체를 옆으로 누우면서 살짝 앉아주면은 시야 확보가 다 돼요. 옆으로 누우면서 살짝 잽을 옆으로 쳐요. 옆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빠르게 하면은 좀 빠르게 옆으로 눕는 거예요. 근데 많이 누울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이 이제 잽을 공격하면 제 얼굴 높이에 잽을 내겠죠. 그러면은 안 맞을 정도만 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면서 찌르고 들어가. 아랫잽은 찌르고 들어가. 그래서 항상 수직으로 앉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누워서, 옆으로 살짝 누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아랫위를 할 때, 아랫잽을 치고 위로 투를 칠 때, 저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래를 치고 투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아랫잽 칠 때, 우리 오른발 허리 안 돌아가 있습니다. 일어나면서 오른발 허리 돌리면서 투를 치면 되는 거예요. 응? 위. 근데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아랫잽을 칠때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자, 앞에서 보면은 자, 아랫잽 옆으로 잘 누워서 쳤어요. 근데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대로 옆으로 누워줘야 되는데 상체를 뒤로 빼면 안 돼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중심이 허리가 왼발을 회전하기 때문에 중심이 살짝 뒷발에서 좀 지탱해 주는 것은 맞아요. 오른발로 밀어서 치면 왼발에서 지탱해 주는 게 맞고, 이거는 왼발을 돌려서 회전하기 때문에
오른발로 살짝 지탱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아랫잽을 칠 때 오른발로 너무 지탱해서 이렇게 상체를 뒤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리치가 아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적당히 뒷발에만 실어주고 6대4 정도만 실어주고 옆으로 누워서 치드는 거예요. 상체가 뒤로 가면 안 돼요, 절대. 요건 틀린 겁니다. 반대로 이제 또 앞에서 봤을 때 또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상체를 회전해서 쳐요. 우리가 잽을 쳤을 때는 우리 가슴이 이 환시 방향을 본 상태입니다. 그쵸? 근데 강잽을 쳤을 때는 우리 가슴이 한 3시 방향 정도 봐요. 왜냐? 몸이 더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아랫잽 칠 때도 옆으로 치기 때문에 몸이 가슴 쪽이 3시 방향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보시면은 회전을 너무 많이 해서 뒤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전을 너무 많이 하면은 똑같죠? 상체 뒤로 빼는 거랑 똑같이 아예 그냥 뒤로 등을 돌려버려요. 이건 아랫잽이 아니에요. 뒤로 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치면 옆으로. 그러니까 정도를 구분을 해야 된다. 정도. 얼만큼 돌려야 되냐? 가슴 3시 방향 정도까지. 뒤에 한 5시 방향, 6시까지 방향까지 돌리면 안 돼요. 3시 방향까지.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상체가 뒤로 빠지지 않게 한 6대4 정도. 중심이 오른발에 지탱이 되는 건 맞는데 너무 뒤로 쏠리면 안 된다. 적당히. 저는 이제 많이 보면서 제 자세와 여러분의 자세를 거울로 보면서 비교하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파링에서 실전에서 써먹어 보는 것이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이고요. 자, 아랫줄은 우리 그냥 런지를 생각합니다. 런지. 런지. 그냥 앉아주는 거예요. 수직으로. 풀을 치는 상태 그거를 그대로 앉아서 친다는 느낌. 그래서 원, 투. 아랫줄은 딱히 설명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아랫줄은 쉬워요. 근데 이제 저 아랫줄 되게 많이 써요. 멀리 있다가 이제 치다가 들어가서 아랫줄 치고 도망가는 거. 저 많이 써요. 싸우다가 제 아래 상대방이 이제 위에 손을 많이 커버가 돼 있잖아요. 맨날 위에 주다가 위에 때리다가 들어가서 배 한번 치고 들어가고. 저 이거 많이 써요. 자, 그러면 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잽을 칠 때 이 잽은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요? 스트레이트라고 해요. 스트레이트.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뭡니까? 우리가 일직선으로 뻗어서 공격을 해주는 것을 스트레이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잽을 스트레이트로 쳤는데 이 잽을 훅으로 변형시켜서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잽을 어퍼로 변형시켜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형된 잽.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현역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전에서 아주 많이 유용하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잽을 어퍼로도 변형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어퍼 자세를 먼저 해볼까요? 달라요. 우리는 항상 제가 어퍼컷 편에서 어퍼컷은 항상 어디를 때리는 거라 했어요? 복부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치는 어퍼는 이제 변칙된 어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제 기준에서 정한 거고요. 제 영상을 보고 배우시는 분들은 제 기준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퍼는 항상 복부를 쳤어요. 왼손 어퍼까지 다 했죠? 얼굴 어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에서 허리는 돌리면서 팔은 뒤로 내려가죠. 그래서 어퍼 하면은 이 원심력으로 끝까지 와서 팔을 넣어서 배까지 쳐줍니다. 한 동작으로 어퍼 한 번에 이 원심력으로 배까지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퍼를 칠 때 왜 배까지가 아니라 그대로 얼굴까지 올라오면은 그게 어퍼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왼손 어퍼도 마찬가지. 왼손 어퍼 허리 돌린 상태에서 허리가 되돌아오면서 팔꿈치 뒤로 가서 원심력으로 배를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서 얼굴까지. 얼굴 어퍼. 좀 설명이 성의가 없었나요? 근데 이게 맞아요.
100까지 치는 거에서 그대로 얼굴까지 올라가면 그게 당연히 얼굴 업고가 되는 거고, 배수도 마찬가지 100까지 치는 거에서 그대로 얼굴까지 올라가면 그게 얼굴 업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 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어퍼를 칠 때 우리가 배를 때리잖아요. 근데 손이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허리는 회전을 하죠. 그래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맞았을 때, 배를 맞았을 때 손이 팔꿈치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 붙어서 같이 11시 방향을 바라봐주고 때리는 게 맞아요.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 팔꿈치가 팔꿈치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이 안 실려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힘이 안 실려요. 허리도 눕게 되죠. 그래서 옆구리에 붙어서 휘둘러 주는 거예요. 약간 사선으로 오른쪽 어퍼는 이쪽 방향, 왼쪽 어퍼는 이쪽 방향으로 어퍼, 어퍼. 근데 얼굴 어퍼는 팔꿈치를 수직까지 만듭니다. 수직으로 배에서 그대로 팔꿈치 더 넣어서 수직까지 쭉, 배수 어퍼도 쭉, 이런 차이 정도예요. 얼굴과 배는. 그럼 이제 얼굴 어퍼는 여기서 얼굴까지, 어퍼 얼굴까지, 어퍼 얼굴까지, 끝. 자, 그러면 이제 변형된, 이제 변칙적인 얼굴 어퍼까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변형된 잽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쓰는 잽은 두 가지. 자, 잽을 칠 때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훅을 써서 이제 잽을 치는 거예요. 첫 번째, 훅을 써서. 두 번째, 어퍼를 써서 잽을 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잽! 잽! 그냥 견제 잽이죠. 이제 훅! 왼손으로 들어가면서 훅을 치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제가 허리를 돌린 상태에서 훅을 쳐야지 이 돌아오는 힘으로 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팔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게 치는 게 아니에요. 견제, 견제. 훅, 훅. 이런 용도로. 들어가면서 훅을 치는 거예요. 잽처럼. 잽을 치듯이 훅을 치는 거예요. 이것도 잽이라고 해요. 잽. 자, 이게 훅이 아니라 잽이에요. 잽. 이것도 어퍼가 아니라 잽이에요. 잽. 잽. 근데 이제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훅이나 어퍼라고 부를 겁니다. 다 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잽, 잽, 잽. 다 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변형 잽 훅부터 해볼게요. 복싱잣을 잡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이제 훅은 허리를 돌려서 치는 게 아니라, 자, 팔이 중요해요. 팔. 왼손을 그대로 찌르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서 살짝 이 원을 U자를 그리는 거예요. U자. 그래서 U자를 그리면서 살짝 끝까지 오는 거예요. 끝까지 U자를 그리면서 팔을 휘둘러서 훅을 쳐주는 거예요. 훅, 훅, 훅. U자를 그리면서 훅을 치는데 이것을 빠르게 훅, 훅. 자, 근데 팔로만 치면은 당연히 힘 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허리를 완전히 돌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돌렸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 움직임. 완전히 돌렸다 완전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살짝만 돌렸다 살짝만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빠르게 그러면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 그래서 U를 그리면서 이 정도. 동시에.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돌려서 그것을 잽처럼 앞으로 나갔다 빠지면서 그러면 U자로 그려서 허리 살짝 돌리고 나갔다 빠지면서 좀 어려워요. 많이 해봐야 돼. 샌드백이나 되고 많이 쳐봐야 돼. 툭, 툭, 잽, 잽, 훅, 잽, 잽, 훅, 잽, 훅, 툭.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퍼도 똑같아요. 어퍼도 허리를 돌린 상태에서 팔 내렸다가 올라오면서 치는 게 아니라 팔만 살짝 내렸다가 올리면서 치는 거예요. 살짝 팔만 내렸다가 올리면서 이 팔의 움직임 훅
천천히 내려서 올려면서 올리면서 마찬가지 허리를 살짝만 이용해주면 좀 더 파워가 실리겠죠. 살짝 살짝 허리 살짝 돌려서 많이 돌리면은 늦으니까 살짝만 돌려서 살짝만 이용해서 가볍게 톡 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허리를 살짝 돌려서 앞으로 나가면서 잽처럼 치는 거죠. 잽처럼 허리 돌려서 잽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잽잽잽잽잽잽잽잽잽잽잽잽잽 이런 식으로 아 상대방이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잽을 변형시킨 거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훅으로 잽처럼 치고 어퍼로 잽처럼 치고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연습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스텝이랑 같이 해서 훅을 빠르게 그냥 팔로만 이용해서 친다 그냥 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구분 동작으로 연결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건 특히 그래요. 그냥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샌드백 치는 법을 많이 안 가르쳐 드렸는데 다음 편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지금 배웠던 것도 마찬가지 잽, 훅, 어퍼, 잽 이런 것들이나 투, 훅, 어퍼 등등 여러 가지 공격들이 이제 샌드백에다가 치는 연습법. 그래서 샌드백에 이제 어떻게 맞추는지 실전적으로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거리 조절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강잽, 아랫잽, 아랫투 그리고 위, 아래, 아래, 위, 잽잽, 아래 이것들 하고 또 오늘 한 거 훅잽, 어퍼잽 이것들을 모두 부지런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잽을 이용한 페인팅 동작까지 또 한번 업로드 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가야겠어요.